그분이 일부러 다른 주소를 준 게 아닐까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자기가 사는 주소를 잘못 적을 리도 없고 사장님을 만나면 안 될 사정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?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번에 청계천에서 살았다는 사람 만났을 때 분명히 딸이랑 같이 산다고 했죠? 예. 왜 그러십니까? 아니에요. 주소지 부근부터 인천 일대를 다 뒤져서라도 꼭 좀 찾아봐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버지한테 비밀이야? 언니한테 생활비 받아냈어. 생활비? 그렇잖아.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? 나랑 당신이 아들 역할하고 있는데 당연히 생활비 받아야지.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? 언니네 부자라서 괜찮아. 좀 줘. 아니, 아들 놀이는 내가 다 하잖아. 왜? 또 비너스 가서 노닥거리려고? 아니, 근데 형님 말이야. 진짜 멋있더라. 나랑은 형 달라. 누구? 형부? 오! 나보고 나중에 혼자 놀러 오래. 술 한잔 산다고. 당신 왜 이렇게 살살 기어? 아, 기다니. 아, 내가 언제? 형부한테 왜 이렇게 알랑방구 끼냐고. 당신이 그러면 내 꼴이 뭐가 돼? 내가 좀 있으면 당신 두부 공장장 될 거라고 해줬단 말이야. 공장장? 아, 내가? 에이, 말도 안 돼. 그리고 형님 사람 좋던데 뭘. 좋긴 뭐가 좋아. 서울이 여기서 멀기나 해?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아버지는 형부한테 칙소리도 못하면서 당신은 거기까지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?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뭐. 뭐야. 말씀하신 서류 갖고 왔습니다. 고마워. 그럼 가보겠습니다. 김비서, 미안한데 소화제 좀 갖다 줄 수 있겠어? 소화제요? 좀 체한 것 같다. 체한되는 약보다 손 닿는 게 금방 났는데. 손을 따? 부사장은 방에 있죠? 객실로 가셨는데요. 객실? 네. 손 따봤어? 네. 저기 말이야, 이게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? 왜요? 설마 겁나시는 거예요? 어? 아니, 손 따본 경험이 없어서. 걱정 마세요. 어렸을 적에 체하면 엄마가 자주 따주셨어요. 엄마가? 네, 손 주세요. 좀 따끔할 거예요? 봐요, 검은 피 나오잖아요. 어때요? 좀 괜찮아요? 글쎄, 난 잘 모르겠는데. 심하게 체하신 것 같네. 열 손가락 다 따볼까요? 손가락을 전부? 그럼 한 손가락만 더 따볼게요. 싫으세요? 아니야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김비서,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? 서류 들으러 왔다가 부사장님이 취하셨다고 하셔서. 서류 주러 왔으면 서류만 주고 올라가야죠. 그리고 취했으면 약을 줘야죠.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내가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. 당장 나가요. 죄송합니다.